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를 만나려면 우리가 네. 사이판을 넘어가야 돼요. 아침보다 더 눈부신 놀러 가는 거야? 그러면? 옆선에 옆선에 사이판 다녀오신 분 다녀오실 분? 가고 싶어? 사이판? 아 가고 싶을 수 있지. 마지막 날은 스카이 점프 한다는 점프를 입수해가지고 아 그러면 잽싸게 사이판으로 빠져야겠다. 사이판에 가면 홍콩 편처럼 알람탐 같은 분이 만찬을 준비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주저 없이 정말 줘요 하고 손을 들었는데. 꿈치도 한번 주축 해보시고. 아 그분이 혹시 우리 중에 아는 분이 있냐고요? 그분이 가는 게 맞으니까. 연관 있으신 분이 있죠. 연관 있으신 분. 최성국 씨입니다. 오. 아 그래? 그러면 최성국이는 무조건 가야 되네. 저요? 저 없는데? 예. 두 번째 분은 강수지 씨입니다. 그럼 두 분은 가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두 사람 가고.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도 없어. 아 연관이 돼 있다니까. 연관이 돼 있다니까 두 사람 가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성국이랑 둘이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둘의 관계조차 일단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정말 누군지 정말 상상을 못하겠더라고요. 30분 전. 응? 30분 전. 뭐가? 출발. 빨리. 사이판. 어? 아니, 형 나랑 저희 가야 되잖아, 사이판. 어? 30분 전이라고. 뭐? 뭐야? 다시 공항 아니야? 되게 서럽게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 앉으라고요? 또 뭘 놀래키려고 그러지? 혹시 전용 비행기가 있으신가요? 전용 비행기 있으신 거예요? 저기 경비행기가 있는 거야. 또 타고 가나 본데. 그러니까 나가는 게 아니네? 저희 초대해 주신 분이 네. 사시는 곳이 네. 여기서는 경비행기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와, 그래? 비행기 또 타요? 저희가 가는 곳은 여기는 사이판인데 네. 티니안이라는 섬이에요. 티니안은? 뭐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상관없이 그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왔다 갔다.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섬에 사는 부자 막 이런 거. 아니 성국 너랑 제일 친하다는데 니가 빨리 성국이랑 제일 친하다. 빨리 맞춰봐. 부호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없어. 아랍의 무슨 부호를 친구로 없어. 혹시 만수르? 헤어진 여자친구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Almost paradise. 저기서 크다. 저기 뭐가 크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거를 본 적이 없잖아. 이유리가 이렇게 앞유리 보듯이. 아 맞다. 내가 정면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이잖아. 처음으로 이렇게 정면 보네. 공중에 뜨는 걸 우리가 와, 그러네. 돌 일이 없어. 괜찮아요. 너무 떨려.
어제 여기다가 걸어놓은 팬티 혹시 너? 못 봤어요? 여기다 넣어놨구나? 말 맞네. 오후 아주 잘 말랐어요. 여기 집주인이 코코넛 크랩 귀한 거를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이렇게 Yes, this. 아! 오! The coconut crab. 아~ this is a very strong crab. When it gets big, it can open the coconut. So you better be careful. Don't touch it. 이거를 열 수 있다고 제가? Yes, coconut crab. But we get it in different parts of the island, the north and the south. We find them in the jungle around the coconut tree. Yes. But then when they get bigger, we cook them. 오빠,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거? 아, 여기서도 또 장작을 이렇게 더운데 불을 떼야 되는구나. 막아줄까요? 바람을? 어? 바람 막는 거야? 어. 바람 막는 거야? 어. 불이 안 보이네. 야! 아, 그럼 땡큐. 내가 이거를 위해서 김치말 입은 거야. 그래. 오빠를 위해서. 아, 바람 막으려고 입은 네, 거야? 네. 아.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웃기. 아, 나 못 먹을 거. 나 보면 못 먹어. 먹기만 해. 나 못 먹어. 신기해서. 예? 예, 네, 언니. 나 이거. 왜 이렇게 커? 처음 봤어. 근데 언니 이거를 근데 선물 받았대요. 걔는 원래 물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는 코코넛만 먹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맛이 있고 깨끗하다는 거야. 그리고 달겠다. 그렇지. 달달해. 영양분도. 그래서 비싼 거야. 안 먹는다며, 협상에서. 저는 먹죠, 언니. 저 완전 먹지 마. Darkness, 안성 언니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 조금 더 많이 먹겠구나. 우리가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먹지 마 진짜 계속 묵념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고 어떻게 잡아먹어? On the way back, there I walk with you. 어제 눈을 날 맞지. 아니 나한테 손짓을 해. 너 안 먹는다 그랬지? 아니 그냥 이거 안 먹어도 별로 주장은 없잖아요. 그냥 좀 코코넛 먹고 더 살게 해주면 안 될까? 아, 저렇게 보고 어떻게 먹어? 오빠 지금 아, 너무 10시 솔직해. 네 오빠가 더 불쌍해. 지금 이 땡볕에서 불을 저렇게 쏘고 있는 오빠가 더 불쌍해. 아 정말. 네, 좀 그랬어요. 이게 나도 이상한 게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나이 먹고 살아있는 이 동물 뭐 이런 생물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